네, 오늘 서울경제 2024년도 4월 6일자 기사로 한동훈 이재명 투표소의 대파 말장난 여배우 사진 법카 들고 가도 되나? 라는 기사의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 6일 부산 북구 함영역 유세에 대한 비판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간의 유세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이 지금 10일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 선대위원장이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여배우 사진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겠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 내에 정치 행위를 막기에 대파 반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파들막이라고 비판하고 그걸 가지고 희화하고 이제 난리를 쳤나 봐요. 그러자 이것에 대해서 한 위원장이 이 대표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연상케 하는 무품을 예시로 들며 맞대응했다는 거예요. 한동훈은 이런 식으로 대파를 흔들며 희화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는 한계 있나? 이런지 말고는 야당들이 국가가 정부가 일을 하는 데마다 반대를 하고 거대 야당 가지고 정부 발목 잡고 자기 저기 당 대표 법적으로 구속당하지 않게 그 국민이 준 저기 표를 가지고 숫자로 밀어붙여서 정치를 혼란하게 하고 개인 사당화 돼버렸죠 민주당이. 그다음에 정치를 조롱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며 우리는 진지하게 여러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더 강하게 강조했다고 하는군요. 이런 식으로 대파를 흔들면서 정치를 희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말고는 더 민주당 이재명이 한 게 있나 이제 이런 거죠. 나의 개인적 정치적 코멘트로서는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고 범죄자 이재명을 옹호하는 민주당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거대 야당이 분당 필요성을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제 블로그로 10개 블로그에다 계속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야당이 좀 분당이 돼서 옛날에 자민당처럼 좀 중간 역할을 해줘야지 거대 야당과 저기 여당이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고 일을 못하게 만들고 이러느니 차라리 저 내가 지지했던 민주당이지만 저것 깨뜨려서 두 개, 세 개로 만들어야 모든 것들이 다 서로 협상하고 그거 해야지 거대 야당이 돼버리니까 공룡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교만하고 이 모든 그 민생을 던져주고 개인 사당화 됐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데서 여야 막론하고 저 야당이 저렇게 커서 정부 발목을 잡고 저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겠다. 그 야당을 좀 분할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글을 계속 올렸었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개가 이제 분할돼 나오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한 사람으로서 분당 거대 민주당의 흉기가 되어서 협상과 토론보다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죠. 국회의원을 많이 찍어주니까 정부 일을 못하게 쳤다고 보는 거예요. 발목 잡고. 결국은 그 피해는 바로 국민들한테 가죠. 민생에 아주 빨리 시급하게 해결을 될 것은 다 딴전에 두고 자기 당리 당략에만 몰두하고 자기 당대표 보호를 위한 안간힘을 쓰고 정치를 갖다가 딜레이 시키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갔던 민주당에게 그때 당시 나는 저 민주당 거대 야당 안 된다. 이제 옛날 자민련처럼 김종필 자민련처럼 그런 역할을 할 당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당이 여러 개 분당되면은 서로 대화 타협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을 막을 수 있다는 나의 주장을 했습니다. 계속 했었죠. 우리 국민은 거대 야당이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타협하는 거 논의하며 잘 굴러가도록 민주당 독선을 막아야 한다고 지금까지 강하게 주장해 왔었는데 저 민주당 내에서 조국도 나오고 또
이낙연 그 전 총리도 나오고 뭐 다 좋은 후보들이죠. 그래서 거대 야당을 좀 해체시켜야 된다. 좀 줄여야 된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서로 대화하는 저기 국회가 되지. 뭐 힘으로 밀어붙여버리고 다 보이콧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민생을 어제 다 해결하고 국가가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경제 서울경제 2024년도 4월 6일 기사를 보고 한동훈 이재명의 투표소에 대파 말장난 여배우 사진 법과 들고 가도 되나 라는 참 조잡스럽죠. 그게 뭐 대파 가지고 희화화시키고 그 할 짓이니까 수준 미달이죠. 그런 것에 대한 오늘 기사에 대한 나의 정치적 코멘트입니다.